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의 문을 닫고 갈 곳이 없자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요양원 등은 봉쇄 수준이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넓은 복지관을 직원들만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1,200명이 넘던 지역 어르신들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75개 어르신 강좌 운영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들도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덩달아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이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도 이렇게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로당과 복지관 등 부산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만여 곳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야외 시설들까지 폐쇄되면서 갈 곳이 사라진 어르신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만 못 만나게. 아이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도 학교도 가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좀 마음대로 놀러도 땡땡이고. 요양원 같은 집단 거주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 일부에서 면회를 금지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여력이 안 된다며 가족과 영상통화조차 연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 비해서 이제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취약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들을 긍정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은 전화나 편지로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